해가 조금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오늘 날씨 종일 흐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다이소 갔다가 이런 화분, 이게 플라스틱 화분, 제가 이게 보통 여기 빨간 포트가 작은 빨간 포트 아니고 일반적인 빨간 포트 들어가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의 이 분이에요. 가볍고 좋아서 제가 한 번씩 쓰는 아이인데요. 천 원짜리 화분. 너무 베란다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벼워서, 일단 가벼워서 여기다가 제가 이거 제가 이렇게 넘어뜨려서 화분 바람에 떨어졌었어요. 통풍시켜 준다고 문 열어놨더니, 그래서 부러지기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삽목을 해뒀더니 아주 튼실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숨짓기도 하고 하려고 일단은 분갈이 먼저 해줘볼게요. 일단 아래쪽에 굵은 말사토로 배수층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토 조금 깔아줬고요.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쏙 뽑아서 넣을게요. 살살하면 뿌리가 많이 찼죠? 뿌리가 많이 찼어요. 얘가 성장세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밑흙만 조금 털어주고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굵은 돌도 들어가 있었네요. 제가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상토만 쓰는 게 조금 너무 과습이 될것 같고 그런 뭐그뭐 고정된 생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섞여 있어요, 마사가. 그러니까 조금 뭐 섞거나 이런 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일반적인 상토로 제가 채워봅니다. 일반 화분집에서 파는 상토예요. 분갈이용 상토요. 가에 빈 공간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살살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뿌리 많이 털지 않아서 지금 잘 자리 잡을 거예요. 이 분갈이 하면서 너는 잘 자라줄 거다. 이렇게 분갈이 해도 지금 추운 약간은 추운 계절인데 분갈이 해도 잘 자랄 거야, 잘 자라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잘 자라줄 거예요. 일단 분갈이는 됐어요. 좀 거친 흙도 섞여 있어요. 이게 상토에 거칠은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좀 골라내고. 그래도 잘 자랄 것 같죠?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라늄들이 키만 자꾸 크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베란다다 보니까 더 그래요. 겨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얘를 조금 더 얘가 자리 잡을 때쯤 되면 떼서 또 따로 분리시키고 위에 이제 이렇게 적심을 해서 적심 우리 다육이 보통 적심이라 해요. 여기는 굵은 것은 삽목 적심해서 삽목하고 여기 올라오는 순은 제가 순치기를 해서 좀더 빵빵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금방 분갈이해서 나중에 그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라늄 분갈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